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간증은 딱딱한 금속음을 내게 됩니다. 과거의 빛 가운데 걸었을 때의 경험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라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가책하시면 당장 멈춰서서 그것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위기를 통과하면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떤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